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예전부터 되게 팬이셨고 어리지만 약간 좀 뭐라 그래 배울 점이 굉장히 많으신 그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이에요. 덧자고요. 유튜브라 아프리카에 있는 덧자예요. 안녕하세요. 본인 방송은 뭐다? 아, 섹시한 방송이에요. 섹시한 방송. 근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니요, 다 알고 계실 텐데. 알고 네, 다 알고 계실 텐데. 모르세요? 와. 장난 아니죠? 오늘 어떤 식으로 좀 운동하고 싶어요? 제가 좀 약골 이미지가 살짝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있어요. 여기 이두박궁이라고. 상두박궁, 우두박궁. 아, 키가 되게 크신, 키가 몇이에요, 지금? 저 73이에요. 근데 여기도 좀 깔았어요. 이게 이제 스쿼트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머신인데, 네. 허리를 꼭 세우겠다. 하고 쭉 올리셔야 돼, 알겠죠? 그렇지, 좋아요. 하나, 둘. 그렇게 수축을 계속 갖고 계시고, 긴장하고 계세요. 셋. 컴온. 넷. 좋아요. 다섯 개 남았어. 자, 네 개. 가자, 덕지야. 천천히. 더 올려. 자, 두 개. 업. 괜찮아. 네네, 도와줄게요. 자, 마지막 하나. 오케이. 제가 무게 한 단계만 낮출게요. 네. 자, 해보세요. 아까보다 쉬울 거예요. 하나. 네. 둘, 쉽죠? 네. 좋아요. 난이도를 좀 낮췄습니다. 셋. 자, 넷. 다섯. 여섯. 좋습니다. 일곱. 다섯 개 남았어요. 자, 이제 다섯 손가락 하면 끝이에요. 자, 네 개. 컴온. 셋. 세 개 남았어요. 고개 똑바로 하고, 온몸에 힘 주고, 마지막 하나 더. 오케이. 자, 지리산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네? 지리산이랑 비교하면 운동량 어때요? 그 지리산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힘들면 쉬었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네. 자, 이제는 저희가 이제 흉부 쪽을 좀 운동할 건데, 이게 이제 체스 프레스라는 거예요. 네. 자, 이걸 한번 사용 먼저 한번 해보세요. 직감적으로. 제가 가다. 아니. 이건가? 아니에요. 처음 해보셨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여기 등 여기다 대셔야 돼요. 그냥 일단 밀어보는 것을 해볼 거예요. 아~ 어느 정도 지금 힘이 있으신지. 네. 쭉 밀어보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낮춰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미실 때 고개도 같이 나가시고 어깨도 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쵸, 바로 이 상태. 어깨는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대로 팔만 밀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훨씬 좋아요. 나이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쭉 밀어볼게요. 하나, 좋아요. 아까보다 쉬워. 제가 밀어주고 있어서 그래요. 아, 네. 네, 천천히 놓을 거예요. 컴온. 다섯. 호흡해야 돼. 내미세요. 그렇죠. 좋아요. 여섯. 자, 마지막 하나. 괜찮아. 밀어. 오케이. 덕찬이 지금 방금 나온 목소리 있죠? 네. 그게 운동하는 목소리예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나 진짜. 쉬실 때는 손을. 편안하게. 아, 네. 네. 보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 저희가 자꾸 펌핑이 돼갖고. 여성들의 가슴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운동한다고 뭐 이렇게 커지거나 그런 건 없지만 중요한 건 탄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구독과 좋아요. 좋아. 좋아. 당겨보세요. 쭉. 오케이, 좋아요. 자, 팔꿈치를 뒤로 보내고 등을 느끼면서 쭉 당길 거예요. 등으로 당기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뒤태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여성분들이 뒤태에 대한 욕심을 많이 안 가지시는데 원래 뒤태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왜냐면 저 앞은 이제 고칠 게 없어요. 좀만 더 어깨 내려볼게요. 쭉쭉쭉 내리면서, 그쵸? 그 상태에서, 그쵸? 오케이, 좋아요. 네, 팔꿈치를 당겨보세요. 이렇게 당겨야 돼. 오케이, 그렇죠, 좋아요. 다시. 지금 텐션 느껴지죠? 네. 선생님들 아직 알람 설정 안 하셨다고요? 헐, 대박 사고! 운동을 할 건데 배가 어디 중요한지 아세요? 이 복근이 어디 중요할까 도대체? 왜 복근을? 똥살? 강아지 키우세요? 네. 강아지 복근 있어요? 아니, 없어요. 사람은요? 있어요. 그러면 무슨 차일까요?
아, 난 두 발로 걸어도 되어서? 그렇죠. 네. 직립보행하기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아~ 그래서 운동이 같은 거 하면은 다음날 복근이 되게 아프고 그래요. 아~ 그래서 춤추시는 분이 복근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시는 거예요. 하수가 내 몸에 있으겠어. 네 몸이 나 밀어내. 나는 어떠네. 지금 이제 그 옷이 갈아서 안 보이겠지만 손 한번 허리 바로 아래 넣어보세요. 붕 떠있죠? 네. 그게 이제 잘 때는 편한 상태예요. 이 복근에 힘이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일부러 이것을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다리를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오케이. 허리가 좀 내려가는 느낌 안 들어요? 내려갔어요. 내려간 느낌 들죠? 네. 불편하게 계속 만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깨를 올려볼게요. 그렇죠. 어떻게 돼? 꽉 붙죠? 네. 손가락 빼세요. 네. 다시. 그럼 손을 앞으로. 자, 여기 내 손가락 다겠다. 쭉 오세요. 그렇죠. 이게 불편하게 만들어서 이게 수축시킨 거야. 알겠죠? 네. 자, 계속 하세요. 네. 자, 여기서 우리 버틸 거예요. 앞으로 쭉 내미시고, 그렇죠. 네. 30초 할 겁니다. 네. 중요한 거는 호흡 운동이에요. 호흡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복근에 근육을 꽉 쥐어줘서 이거를. 오, 네. 안 펴지게 계속 잡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네.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죠? 네, 저 지금 자, 오. 자, 괜찮아요. 3, 2, 1. 오케이. 어때요? 저 복근 생긴 것 같아요. 아직 안 생겼어요. 댄서들은 춤을 추면서도 어떻게 해요?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아, 네. 여기서 노래를 하실 거예요. 네. 자, 20초 동안. 자, 시작. 하수가 내 몸에 있으겠어. 네 몸이 날 밀어내. 좋다. 나는 어떠네. 나는 어떠네.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해보세요. 자, 이거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이거를 저한테 주고 다시 누웠다가 다시 받으러 오셔야 돼요. 네. 자, 이거를 15회 할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컴온 주세요. 주세요. 일로 앞으로 쭉 오셔야죠. 그렇지. 더. 괜찮아요. 반동상으로. 기다리세요. 잠깐만요. 이야. 좋습니다. 저기요. 뒤로 갔다 다시 받으러 오세요. 뒤로 갔다가 받으러 오세요. 좋아요. 자, 컴온. 자, 좋아요. 받으러 오세요. 자, 여덟 번 남았어요. 받으러 오세요. 저 가만히 있어요. 봐, 가만히 있어요. 본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일로 와, 빨리. 오케이. Let's go. Let's go. 자, 일로 오세요. 자, 세 번 남았어. 세 번만 주면 돼. 세 번만 주면 돼. 네. 오케이. 올라와요. 오케이, 두 번. 드릴게요. 오케이. 자, 일로 오세요. 이거 받아가는 게 힘들어. 빨리 와. 네. 잠시만 기다려요. 자, 봐. 오케이, 마지막 날. 아이고,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아, 네. 본인 서로 같이 받을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아, 네.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손 다 들어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운동 성공하면. 아, 진짜요? 집? 왕고기 사주세요. 왕고기? 네, 어척 고기 많이. 한우. 한우, 오케이. 한우 제가 쏠게요. 같은 커플끼리 하셔도 돼도 친구끼리 하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공은 아무데나 잡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미시면 안 돼요. 네. 무조건 옆으로. 예, 옆으로 좀 잡으시면 돼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더 가까이 볼게요. 저랑 가까이. 가까이 네. 와보세요.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상대방을 뒤로 넘어뜨리면 이기는 거예요. 네. 자, 그럼 같이 밀면서 버텨야 돼요. 준비됐죠? 자, 미세요. 자, 밀어봐. 오, 힘 세다. 자, 잡으세요. 빨리 잡으세요. 잡으세요. 오빠! 내가. 잠깐만, 잡아, 밀어야지. 자, 밀어야지. 자, 미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거기 있으면 좋아요. 거기 있으면 이제 힘들어서 안 돼. 자, 처음에 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 뒤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걔 아까처럼 그 훈련한 거 있죠? 네. 지금 힘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상대방 힘 빠질 때까지 버티면 돼요. 그럼 제가 포지션 여기서 시작할게요. 쭉 밀어보세요. 그렇죠, 여기서 시작할게요. 제가 이제. 자, 준비, 시작. 잠깐만. 저 이긴 거예요? 1대1이죠. 아. 시작. 아이고. 힘이 세네. 이제 간다, 덕자야.
이제 간다. 자, 자 여기서 버텨야 돼요. 나 버텼다. 자, 야. 여기는 내 구역이야. 엄청 갑자기 여기가 엄청 땡겨요. 이렇게 했을 때. 할 때? 네. 근데 이렇게 좀 친구랑 같이 하거나 좀 게임이 좀 가미됐을 때 어땠어요, 운동이? 훨씬 재밌어요. 그, 네. 별거 아니네. 말하고 별거 아니에요, 선생님. 말하고. 힘드셨죠? 네. 시작. 시작. 볼을 빼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셔가지고, 왜냐면 제가 PT를 몇 번 했는데, 제가 몸이 워낙 몸치워갖고, 선생님들이 나중에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못 나갔었는데, 너무 친절하고 그걸 재밌게 해주셔갖고, 정말 재밌게 배웠어요. 저는 팬으로서 제가 요청해드렸었는데 영상에서 보던 그 텐션이 그대로 그냥 있는 모습이 나오셔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유튜브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제 것도 시간 나면 봐주세요. 자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짝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로바 안녕히 계세요. 로바 아, 이 외국식 인사예요? 그럼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요. Hello. Bye.